군포시는 최근 전철 1호선 금정역 광장에서 길거리 흡연 근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3번 보건지소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 군포탁틴네일이 동참했습니다. 또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심이 높은 시민들로 구성된 금연지킴이가 함께 참여해 길거리 흡연 근절의 필요성과 군포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및 의료기관 금연치료 등 흡연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연지원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에 의하면 금정역 광장과 전철역의 출입구 10m 이내 구간은 2017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불법 흡연 및 길거리 보행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부스를 설치해 하루 평균 1천여 명이 이용해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3번 보건지소는 이번 합동 캠페인을 계기로 군포 탁틴네일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연 홍보 활동을 지속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